안녕하세요. 그녀의 정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감자튀김이 트랜스 지방의 원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감자튀김을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기름 낭비 없이 튀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냉동 반달 감자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코팅팬을 사용했어요. 이 코팅팬에 뭐 예열할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냉동 감자, 반달 감자를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올린 다음에 계속해서 열을 받으면서 감자 지금 보면 얼음 보이시죠? 이것도 같이 이제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서서히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녹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전자레인지에 녹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전자레인지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분자 구조를 바꾸는 경향이 많아서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이다 보면요.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한번 만져보면 이제 다 녹았다 싶고 속에가 조금 녹았다 싶으면 이때 코코넛 오일 3스푼을 둘러줬어요. 정말 코코넛 오일은 조리용 오일 가운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오일이에요. 사람의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가 충분하고 풍부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산화되지 않는 식물성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 오일을 사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숟가락만 둘러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뒤집어주면서 하면 이게 완전히 튀김의 효과가 그대로 나요. 색깔 보이시죠? 정말 이거는 정말 대박이에요. 기름의 낭비가 하나도 없이 정말 안전한 튀김 요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감자튀김 할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자튀김이 시중에서 사 먹게 되면요. 튀긴 기름에다가 또 튀기고 또 튀기고 해서 트랜스 지방의 주범이에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건강한 오일을 가지고 튀기게 되면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아주 건강한 음식이 돼요. 소리 들으셨죠? 정말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날 되세요.